자, 대선이 되어야 되기는 권각지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중요한 작업, 이것도 되고, 약간 뜻이에요. 권각지는 사안을 벗어나서 원각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적었던 거 63페이지에 나왔죠? 한 남자여 사망한 줄, 사망인 줄 알면 바로 그것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곧바로 사망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 그런데 허망함으로부터를 더 등장을 수식을 했구만. 방편을 쓸 필요조차 없고, 허망에서 벗어나면 곧 깨닫게 되니, 점차적으로 수행할 계를조차 없으리라. 계를조차 없으리라는 그것도 수식한 말이죠. 계를이라는 시간 여가를 말한 건데, 그럴 필요 없이 이대로 보면 돼요. 환인 줄 알면 곧 떠난다. 허망한 줄 알면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실이 아니고 허망한 환으로 안다면 곧 떠난다는 사람, 환을 떠난다. 화를 곧 떠난다는 말, 곧 화를 떠나며, 그 말이죠. 지화는 친이라, 화인 줄 알면 곧 떠난다는 말은 화를 떠나고, 허망한 줄 아는데, 허망한데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부자 관편이라, 곧 떠나고, 떠나며 한편을 짓지 않고 화를 떠나면 하면 곧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을 떠나게 되면은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원각이다. 또한 점차가 없다. 단박에 깨닫지 오랜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깨닫는 것이 아니다. 점차는 나는 차츰차츰 하는 건데 차츰차츰 할 것 없이 한목에 한꺼번에 반박에 한다. 영무전차라 또 영무전차라는 이말 때문에 지금 말하는 본교라고 하죠. 본교 원각경을 반박에 본호성부라는 본교법이라고 말하죠. 본하고 접착은 반대만 하뇨? 그러니까 접착이 없다니까 바로 본의 요건입니다. 본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은 우리가 쓰는 본 같지만 반박에 되는 것을 본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르기하여 한날 딱 들을 때 본망생사 이르기하여 본망생사하는 그런 도리를 본이라고 합니다. 이르기하여 본망생사 선지식에게 법문을 딱 들을 그 순간 한 날은 이태 말 한마디 들은 적에 나고중론이 생사를 반박이 잊어버렸어요. 생사가 본래 없구나 해서 생사를 해탈한다. 그러니까 생사를 타파해서 생사가 본래 없는 걸로 안단다. 환이란 말이 생사라는 말이거든. 생사를 여기서 환이라고 그랬죠. 생사가 환이거든. 음영도 환이고 모든 현상계가 다 환이라는 말, 환자. 그래서 원각기는 치환, 이환이죠. 원각은 사상, 원각기에서 말씀하신 그 가장 중요한 사상은 치환, 이환이다. 환인 줄 알고 환을 변하는 것. 그게 뭐 단박에 드는 거지 뭐 오래오래 시간을 걸릴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점차가 없다. 다른 전교에서는 삼아승기겁을 닦아야 성불한다. 삼아승기겁. 삼아승기겁을 닦아서 성불한다는 것은 전교라 해요. 전교. 도교와 상반되는 도를 이 접차라고 하는 경교. 경교에서는 삼 아승기거 인도말로 아승기라는 한장 없는 숫자가 아승기인데 그것도 아승기가 이아승기, 이아승기, 삼아승기 아승기겁이라고 하면 천지개벽을 몇 번 하는 시간 엄청난 몇 백억 관련 몇 천억 되는지도 숫자가 까마득한 많은 숫자. 그래서 전교에서는 적어도 석가모니처럼 성불을 하려면 삼 아승기 법동안 닦아야 성불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원하죠. 그러나 원각경 같은 사상은 반박에 성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노 성불을 말합니다. 삼 아승기 겁동안 닦는다는 것은 전교 사상이고 본교에서는 도노 성불이에요. 반박에 깨달아갖고 성불하는 법.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고속보다 초고속이죠. 우리가 자전차로 서울까지 가려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어야 가겠죠. 비행기 타면 잠깐 30분, 뭐, 1시간 내로도 갈 수 있죠. 그와 같이 빠르고 더딘 그러한 지속의 차이가 있는데, 빨리 성불하는 그 법은 원교법이라고 합니다. 속성하는 것. 원각경은 속성하는 원교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문들입니다. 그거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경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반에 보혈보살 그 법문은 불구름 다 끝나고 개송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66페이지 66페이지 부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신 법문을 또 개송으로 개송한 운문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그 의미를 위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거듭 가르치고자 하시였습니다.
그것도 중자죠. 중자가 이중 삼중 하나. 첫자는 선전한다, 선설한다, 버틴다, 천명. 천명이란 말은 버틴다는 말이고, 목자는 불편하니까 그럽니다. 왕은 아니지만 후대 공자가 추존해서 왕보다도 더한 여러 왕들이 공자를 추초로 제사를 모시고 받들자 은사나. 그러니까 운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는 공자보다 더 최고가는 성자가 없다 해서 공자를 은사나인가 해요. 글을 했다는 말이죠. 공자를 후대에 명나라 때 공자를 명나라 이전에 분산하여 해서 대성 지석 분산하. 대성이라고 공자를 출전했습니다. 크게 이룬. 그래서 서울에 성균관 대학교 있는데 문료 공자를 보신 사당에 보내는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룹니다. 또는 지극한 성인이다. 대성, 지성, 문산호. 간혹따라 산약, 삼보리처럼. 삼보리도, 삼보리는 바르게 깨달음을 삼보리라고 그러죠. 문산왕처럼.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간혹따라를 말했죠. 안욕따라는 위협력, 최상, 바르고 두루함. 안욕, 다라, 삼약, 삼보리. 그와 같이 공자를 출연할 때 대성, 지성, 문산호. 그래서 통일교 조추가 문산명이 이름이 좋잖아요. 문산왕처럼 성이 문신데 그 사람은 선명이라고 했죠. 내가 그래서 40년 전에 문천명이 그 사람 사진 보고 이름 보고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큰 이름을 넓힐 사람이라고 내가 그때 판단한 거. 40년 전. 40년 전이면 상당히 오랜 것 같아요. 내가 절에 들어온 지가 불과 10년씩 제가 문천명이 이 벽보 사진 보고 이름 보고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라고 좋잖아요. 문산명이. 그와 같이 불교에서도 그 선이라고 천사한다. 여선 중선이라고 나오죠. 이러한 도리를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현이여 더당기하라. 보현, 보현 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말 것이 잘해야 할 것이지 그 말. 말해야 된다 그 말. 응? 일체 모든 중생대로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이라면 부처님 외에 모든 보살, 아라함, 법부까지 전부 다 일체 모든 중생에 해당이 됩니다. 보살을 중생이라고 하면 억울하죠. 그러나 부처님 외에는 전부 다 보살과 뭐야 중생이다. 일체 모든 중생들은 무시한문이니 시작을 알 길 없는 허망한 음향은 동일하게 열의 원각으로부터 생겨나니 번역을 그렇게 했구만. 무시 비롯이 없는 시작 시초가 없는 허망한 눈홀림 같은 음향이 어디서 나왔느냐? 모든 파도나 거품은 물에서 나온 것처럼 모두가 열의 원각에서 환문명이 나왔다. 그렇다면 생사도 열의 원각에서 나왔고 중생도 열의 원각에서 나왔다 그 말. 밑에 나오잖아요. 모두 모든 열의 모든 제자는 안생에도 됩니다.
원각으로부터 생겨나는 글자는 원각, 마음으로부터 건립된 것이 그렇게 되었죠. 건립이란 말은 요 땅바닥 위에 집을 세우듯이 그것을 든 거죠. 그와 같이 모든 화, 문여, 모든 중생들의 여러 가지 생사번호가 열애의 원각의 마음으로부터서 그것이 형성이 되었다. 건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뿌리는 원각이죠. 거품은 비록 허망하지만 거품도 물에서 생겼거든요. 운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허망하지만 그것을 따지자면 열애의 원각심으로부터서 건립이 되었다. 그 말을 비유로 말합니다.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유여 허공화가 이공이 유상이라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의 의지에서 모양새가 있는 것과 같다. 허공이 없으면 허공꽃도 없는 거죠. 으병난 사람이 없는 허공꽃을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 없는 허공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허공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허공에 의해서 허공꽃이 생겼죠. 그렇다면 열애의 원각 화음은 허공이다 비유했고 화문형은 공화에다 비유한 거죠. 맞죠? 공화에다 비유했죠. 공화. 허공꽃. 화인 문양. 화인 문양은 허공꽃과 같고 또 원각 마음. 원각 마음은 원각 심은 허공과 같다는 걸로 비유를 한 거죠.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손 털고 그만두자. 허공에 의해서 모양새가 있다. 상이라고 하는 공화의 모양. 공화상이 허공에 의해서 생긴 것과 같다고 하죠. 비유죠. 이때도 비유가 덜 끝났어요. 공화가 약분열하여도 허공은 불부동하여. 여기 소가 내가 산 토하고 다르니까 내가 산 토로 지금 읽어본 거예요. 이 토는 옛날 사람들 단 토로 오직 닭씨가 이렇게 이제 토를 옛날 사람 단 것으로 했는데 그 토가 좀 읽어보면 별로 내가 단 토마치 미끄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바꿔서 합니다. 경건역한 것도 잘못 번역하면 내가 다 수정을 하거든. 그런데 보살아요. 나는 덕거스 잘 타고 뭐 재미 잘 부리는 데는 그 사람이 도가 터졌지만 이런 쪽에서는 내가 도가 터졌어. 누구도 그건 수정을 불허할 정도로 내가 잘 자신만만하게 잘 아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말할 수도 없는데 하도 세상에서 몰랐지. 공화가 약분멸하며 하면 해도 되고 하여도 해도 되고 허공꽃이 만약에 다시 없어진다 해도 허공은 본부동하여 허공은 본래 여동이 없다. 비유컨대는 번역에 비유컨대는 허공에 피인 꽃이 허공에 의지해 생겼지만 다시 허공꽃이 틀어지더라도 허공은 로지부동하나니라. 생겼지만은 음악이 없는데 그게 번역으로 집어넣지요. 네?
생겼단 말은 없잖아요. 공화가 다시 없어진다 해도 허공은 본래 대통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얼까리가 비율이요. 환종 제각생에 환년 학원만 하나. 환이 모든 모든 제자는 여기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조사요. 각으로부터서 생겼습니다. 쉽게 하려면 모든 제자 빼고 월각으로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야 돼. 예? 한종 원각생에 모든 각이라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것들도 다 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근본 원각심을 말한 거예요. 아까 원각심으로부터서 건립했다고 나왔죠. 화안이 각으로부터 생겼음에 화안이 사라짐에 각이 원망 하나. 화안이 화는 무명이죠. 무명이 다 없어지면 원각이 제대로 본 모습을 나타내서 원각이 원만해질 거라고. 구름이 둥근 달을 가리고 있다면 그 구름이 흩어지면 둥근 달 그 모양 제대로 본 모습을 나타내는 저런 이런 말도 있죠. 운산 원리입니다. 부들글씨 맞아요. 무슨 액자나 복자 같은데 이런 역자 저런 것도 있죠. 그렇죠. 구름이 흩어지면 달이 밝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다가 그 구름이 흩어지면 둥근 달이 밝은 것처럼 환문명이 있어서 본래의 청정하고 순수하고 오묘와 원각을 어폐했다가 그 환이 전부 다 사라지면 원각은 둥근 달처럼 원만하게 밝아졌다. 왜 그러냐 하면 각심은 좋은 거니라. 원각의 마음은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각은 중생적에도 있고 또 중생이 석불할 때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중생이 되었다 해서 운명이 팔을 친다고 해서 원각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원각이 그때는 잠재적으로 잠재해 있을 뿐이죠. 무명에 가리워서 원각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무명이 사라지면 그대로 원각이 밖에 나타나죠. 그와 같이 지구에 가리웠던 태양이 지구의 가리움을 벗어날 때 또 둥근 밝은 태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게 원각이다. 각심은 부동고라 불교에서는 부동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법성원융 무이사 제법 부동 본래죠. 제법 부동이란 말 그게 다른 반야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의상대사가 하엄경 법성계를 지을 때 법성계에서도 부동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하엄경에 부동이란 말이 나와요. 부동기는 재판 부동기를 부동기라고 하지만 정말 부처님이 깨달으신 하엄의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매에 들어가야 안다는 거요. 하엄경의 말씀이요. 부동. 노동함이 없는 정신통이라는 그 산매, 부동하는 산매죠. 발음을 부동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산이라고. 요즘에 소개업자들 부동산. 그 사람이 제발 좀 부동 좀 했으면 정말 성자가 되는데 부동산이라고 부동업을 하기는 하되 자꾸 흥정해주고 본받고 매매나 성립시키지 정말 부동이 안 되니까 여기서 말한 부동산매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하엄경의 진리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부동산매를 성취해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 마지막에도 굴의 부동 명의불이라 애적부터 요동함이 없는 부동한 자리가 그 자리를 부처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은 부동인데 우리 마음은 1분 1초를 머물지 못하고 인심은 초석변이라고 하죠. 시아버지 밥상 가지고 갈 때 12번 변한다고. 12번 변하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요동을 하거든. 그래 부동이 아니어서 그렇거든. 정말 부동이라면 근심 걱정도 초월하고 이 세상을 비관할 것도 없고 또 오락을 쾌락을 즐길 것도 없는 거고 탐진치 삼독을 낼 것도 없는 거죠. 삼독심을. 부동이 못 되니까 온갖 재주 부리고 온갖 장난치고 온갖 번뇌가 나오니까 근심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생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환무명이라고 그래요. 글자 석자로 하면 환무명이고 간단히 하면 그냥 무명이라고 하고 환자를 붙이면 환이고 무명이고 무명이란 말은 부동이 아니라 요동하는 게거든요.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무명이거든. 환인 무명이란 말. 그러니까 각심은 원각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진 다음에는 환이 없어진 다음에는 본래의 원각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동한 대로 나타나죠. 요동하는 걸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나는 그래서 늘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선풍기가 도는데 선풍기 바람 이렇게 돌리는 나팔관처럼 생긴 그것만 돌아야지 선풍기 전체가 돌아버리면 사람 다치지. 예? 선풍기 자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팔랑개비만 막 도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돈다 해도 본래 요동하지 않는 원각의 마음은 선풍기 본체와 같이 요동함이 없는 부동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암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나오죠. 통현장자 하엄 논에도 나오지만은 문수보살 저 각수보살 십신 십주를 설명할 때 부동기 우리 마음속에 부동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개발해야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아는 거예요. 원각의 마음이 바로 부동기라요. 부동기는 본체가 되겠죠. 이 자리는 본래의 마음 본체고 그러나 부동기만이 아니라 보강명이 또 보강명지라요. 여러 가지 지를 말하는데 이건 묘용이라요. 마음의 묘한 작용. 마음은 하나인데 하나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하면 부동기도 있고 보광명치도 있어요. 하암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동한다 해서 금그머니 혼침에 빠진 것처럼 허리멍덩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주 크게 빛나고 밝은 거예요. 대적광명, 대적광경이라고 대광명전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모신 법당을 대광명전, 대적광전, 대적광이 이건 대적이라는 뜻이고 크게 고요하다는 의미가 되고 대적이요. 정멸의 자리,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거든. 대적이요. 이 보광명지는 대광이라 크게 빛나는 자리. 태양이 도는가 안 도는가 모르겠네요. 태양이 만약에 안 돈다면 부동기고 안 돌면서도 또 빛을 발해서 태양보다 더 밝은 건 없지요. 달보다도 더 밝고 불보다도 더 밝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밝은 것도 별것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더 밝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를 발명해가지고 컴퓨터가 정확하고 인간이 못하는 능력까지 컴퓨터가 다 하니까 대단한 것으로 알지만은 사람은 두뇌, 사람은 마음이 컴퓨터보다 더한 거요. 컴퓨터도 만들어낸다. 그와 같이 태양의 광명이 아무리 빛난다 해도 마음의 보강경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발의 피도 아니고 발바닥도 못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은 예를 들어서 불광이 보조하는데 경전에 대승경전에는 많이 나와요. 불광 보조라. 불광 대사전도 있고 저 대만에 가면은 불광이라고 큰 아주 불교 것이 사원이 있는데 부처님의 광명이 널리 태양 이상으로 비치는데 유여 백천일이라. 다섯 자로 만들어야겠네. 예? 다섯 자 개성으로. 불광이 보조시에 부처님은 광명이 널리 비칠 때 때시자란 내가 지금 너가지고 다섯 자 만든 거요. 예? 유여 백천일이라 마치 백천의 태양과 같다만 태양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밝은데 100개, 1000개, 10만의 태양이 있으면 얼마나 밝겠어요. 경전에 많이 나와요. 능엄계도 나오고 화엄계도 나오고 다른 법화경 같은 데도 나와요.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홀리려고 그러한 야바오꾼처럼 그렇게 하질 않아요. 경전에 그대로 여러 곳에 나와요. 대승경전에는. 그게 바로 보광명지를 상징하는 말이라. 널리 빛나고 밝은. 그러니까 강주하면은 빛나는 고울인데 빛고울 이렇게 번역해요. 모르니까. 강주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 강주 빛고울이라고 돼요. 빛으로만 알아. 빛나는 영광이라고 또 있잖아요. 영광. 전남 것이 저 영광 것이 원자력 발전소. 이것도 불교 말이거든. 불교에서 마음자리 원각을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이 침령, 칠령스러운 광명이 영광이 동료라. 뭐다고도 바꿀 수 없, 뭐다고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이 홀로 빛난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지. 혼자 뜨는 달같이, 어? 어떤 시인 시집에 혼자 뜨는 달이라고 했죠. 영광이 혼자 빛난다. 빛날 요자요? 동료라? 독도도 그거 혼자 있는 섬이라서 독도지요. 오륙도는 다섯 개도 보이고 여섯 개 보이니까 오륙도고 독도는 섬 하나 조그마한 바위덩어리 하나 있으니까 독도라고 하죠? 그와 같이 독도처럼 영광이 홀로 빛나. 영광자리가 본래 밤자리요. 전남에 가면은 그저 박중빈이 원불교 교주가 영광에서 태어났죠. 또 내무장관 박경원이도 영광에서 태어났죠. 영광이 우리 불교 말이래. 마음자리를 아까 보광명지를 상징해서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을 제발 좀 알으시면 영광이죠. 영광 도서가 있어서 언제든 전화 받으면 영광입니다. 그 사람 듣는 사람도 영광이라고. 영광이란 말은 우리 말 속에 가장 좋은 걸 영광이라고 하지요. 출세해서 영광입니다. 당신이 알아주어서 영광입니다. 어? 그런 영광처럼 발음이 비슷하게 그 영광은 이자란 아니죠. 이자죠. 그것도 광은 광 아니요. 영광. 어? 번영이라는 부귀 영화라는 영광. 원래 마음자리가 밝은 거기 때문에 영광을 좋아하는 거요. 영광이나 행복한 거 아니요? 행복을 다 좋아하잖아요. 번영이나 광명이나.